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자는 말이죠. 오늘 상당히 중요한 사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회 제1당 어디겠습니까? 169석 가지고 이 정부가 출범한 이래 77건의 안건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통과 안 시킨 0건. 아주 나쁜 당입니다. 아니 무슨 국회가 169석 가졌다고 이 정부가 6개월 지금 출범한 지 6개월 됐는데 법안을 77개나 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통과시켜 주질 않습니다. 이거를 양양자 의원은 반도체 법을 특별법을 이건 나라 국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국가의 기업입니다. 이 반도체법을 통과도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매국노라고 울분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양자 의원이 말이죠. 양양자 의원은 이 반도체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무소속입니다. 민주당 있다가 무소속으로 가서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죠. 반도체. 그런데 법을 특별법을 통과 안 시켜준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민주당이라는 게 이게 정당입니까? 이 목적이 뭡니까? 대한민국을 갉아먹으려고 존재하는 정당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야당입니까? 아니면 무슨 정당입니까? 목적이 뭡니까? 참 기가 막힌 정당입니다. 169석. 왜 169석을 그 정당에 표를 찍어줬나요? 별별 생각이 다 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돈 재난지원금 막 뿌려가면서 선거 바로 치르기 직전 직후. 예.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밉니다. 네. 그런데 오늘 사설자의 이 국회 제1당이라는 자들이 민주당이죠. 주요 활동이 된 대통령 부인 스토킹. 이런 제아의 글이 나왔습니다. 국회 제1당 주요 활동이 된 대통령 부인 스토킹. 다시 말하자면 이 민주당이 국회 제1당인데 민주당이 하는 일이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주요 활동이 된 대통령 부인 스토킹이 민주당이 아주 중요 활동이 됐습니다. 무조건 하고 스토킹합니다. 네. 이런 데 대한 이제 국민적 분노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헐뜯기가 시작된 게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만 이제 도를 넘었습니다. 이 장경태라는 자가 최고위원이라는 자인데 이 자가 김여사의 캄보디아 순방 중에 심장병 어린이 방문을 빈곤 포르노 촬영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국회의원입니까? 원수가 순방 중에 그 영부인이 관광여행 안 가고 누구처럼의 김정수처럼 대통령 전용기 1호기 다 혼자 타고 대통령이 없고 혼자 타고 관광여행 갈 정도 되는 김정숙처럼이 아니고 거기 정상회담들에 모인 그 영부인들 관광을 가는데 그 시간을 틈타서 방향을 캄보디아의 어려운 심장병 어린이들을 방문해서 위로하고 프놈펜에서는 말이죠. 캄보디아에서는 아주 김여사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왜 심장병 어린이를 갖다가 이렇게 보듬고 있는 이 모습들로서 아 우리가 심장병 환자를 도와야 되겠다. 빈곤한 어린이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부음을 갖다가 캄보디아에 일으킨 분이 이제 우리 영부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빈곤 포르노 촬영이라고 이렇게 얘기 아주 이 말도 쌍스러운 말을 이게 국회의원이고 이게 최고위원입니다. 예. 이게 이준석 친구라고 그러죠. 예. 그렇게 비난하더니 사과하라고 이제 온 비난들이 이제 대한민국 각지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심지어는 진중권 교수도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비판을 하고 온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절대 사과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자는 국회의원 심판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예.
이 발언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되니까 국가서열 1위 김 여사를 비판한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주 악랄합니다. 국가서열 1위라고 김 여사를 비판한 대가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거는 악랄을 뛰어넘은 정말 견딜 수 없는 분노를 유발시키는 이자가 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응? 이참 기가 막혀서 이 장경태가 응? 자신도 소외계층 봉사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빈곤 포르노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 여사가 정상 부인들의 행사 대신에 어린이를 만난 것은 외교 결렬하면서 캄보디아에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자가 도대체 정신이 제정신이 바뀐 자입니까? 이김 여사가 정상 부인들과 관광지에 갔으면 그것으로 비난 또 했을 겁니다. 왜 관광지 갔느냐? 또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민주당 인사들 또 빈곤 포르노는 가난을 자극적으로 묘사해서 후원을 유도하는 영상을 뜻하는 용어인데 뭐가 문제냐고 또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나 물에 그 밥들이죠. 역대 대통령 부인들은 누구나 순방 과정에서 소외계층을 만나고 봉사활동을 해온 게 그게 관행입니다. 그걸 어떻게 포르노에 비유합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가 어린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배우와 비슷하다고 비난합니다. 아니, 영부인이 잘생겨서, 배우와 비슷하면 좋지요? 그것도 질투가 납니까? 김 여사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팔짱을 낀 것도 또 비난합니다. 고민쟁이. 자기는 문재인 팔짱 끼고 캠프 때부터 팔짱 끼더니 나중에 결국은 출세하더군요. 예. 이렇게 말하면 좋습니까? 미국 대통령 팔짱을 낀 건요, 외교적으로 아주 성공한 예입니다. 그 분위기, 정상의 그 분위기, 특히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 이것이 센터링이 돼서 중심체가 돼서 여기 아주 외교가 활력을 불어넣고 좋았다는 그러한 외교가 세계 타전된 그 김건희 여사의 그 액션,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칭송을 하는지 모릅니다. 김 여사가 그래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팔짱 낀 것도 비난하는데 외교 현장에서 자주 있는 일이고 또 김정숙도 말이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팔짱을 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또김 여사가 병원 방문 때 캄보디아 정부 지침에 따라서 마스크를 벗은 것까지 또 문제 삼았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벗은 것까지 문제를 삼습니다. 이게 도대체 정당입니까? 이게 뭐 하는 당입니까? 이게 무슨 집단입니까? 이게. 김 여사를 하여튼 표적 삼아서 무조건 트집 잡습니다. 무조건 하고. 까만색 입으면 까만색 입었다고, 트집 잡을 것이고, 빨간색 입으면 빨간색 입었다고 트집 잡을 것이고. 왜 트집 잡습니까? 왜? 민주당은 지난 9월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때도 김 여사가 왜 동행하냐? 하고 또 트집 잡았습니다. 아니, 저 민주당은 할게 없나 봐요. 할게 없으니까 아예 당명을 바꾸죠. 이름을 바꾸죠. 김건희 스토킹 민주당. 이 도대체 당의 야당이란 자들이 아니 퍼스트레디를 갖다가 무조건 하고 스토킹 짓을 하려 하니 망사 모자를 쓴것 두고도 왕족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천만입니다. 상당수 정상 부인들이 망사 모자를 다 쓰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국 왕실에서 가급적이면 모자 망사 그걸 써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망사 모자를 쓰고 갔다고 또 난리칩니다. 아마 김 여사가 모자를 쓰거나 뭐를 하거나 하면 너무 멋있으니까 우라통이 터진 모양입니다. 에? 우라통이 터진 모양이죠. 자기네 계열 영부인들이 보니까 별로 이렇게 부상을 못하니까 아마 분노가 터져서 아마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가 급물살을 타자 느닷없이 김건희 특검을 또 밀어붙였습니다. 문정권 검찰이 1년 넘게 수사하고도 혐의를 찾지 못한 주가 조작 사건. 자기들이 수사를 했는데도 못 잡아냈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맹탕이었습니다. 자, 일반이었던 김 여사의 허위 경력과 논문 표절까지 다 수사하자고 했습니다. 아니, 당신 다 일반인이었던 김 여사입니다. 자기한테라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또 김여사에 대한 국민 여론이 상당수 예? 부정적인 그 틈을 자기들이 부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예? 뭐 별소리 다 했지 않습니까? 아, 별말을 다 하고 해가지고 이건 음의 모략이 아니고 인격을 갖다가 완전히 훼손시키고 한 이 죄를 사실은 이 민주당을 물어야 됩니다. 예. 이 민주당에 지금 당선된 사람들 이거 정말 다 겨냥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합장한 사람들은 이 김건희 여사의 스토킹에 합류한 사람들은 스토킹 자체가 범죄자 아닙니까? 스토킹 자체는 범죄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 민주당이 하는 거는 민주당이 하는 건 스토킹, 이 스토킹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범죄입니까? 범죄 아닙니까? 이건 괜찮은 겁니까? 정당이 이게 이걸 이용해가지고 정치적 이득, 소위 퍼스트레이드를 까대기 해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다시 말하자면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온 수작을 지금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정도가 다 있는 법이죠. 상식적인 일을 하는데도 사사건건 특집을 잡는 이 악의적인 스토킹, 이거 하는 자들이 바로 민주당 아닙니까? 퍼스트레디, 스토커들. 야당 내부에서도요, 이러다가 김건희 스토커로 비추겠다는 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벌써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회를 장악한 한국 제1당의 주요 활동이 대통령 부인 스토킹입니다, 바로. 한국의 야당의 제1 임무가 퍼스트레디 스토킹,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개탄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 사설자가 오죽하면은 에? 이런 제목을 걸고 사설을 썼겠습니까? 국회 제1당 주요 활동이 된 대통령 부인 스토킹. 앞으로 이런 당은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한민국 국민은 이런 당을 앞으로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게 심판이 국회의원 선거고 그 다음에 법을 만들어서 이런 정당이 존재할 수 없도록, 스토킹 정당이 존재할 수 없도록 입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